예,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로보티지에 주목하고 있고요. 구미영 전문가 금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는 서울 옥션에 주목을 하고 있고 우성현 전문가는 제주은행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다시 2400선의 턱걸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은 좀 불안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분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불안한 시장은 연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시장도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1BP까지 올릴 수 있다는 예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죠. 이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름 양호하게 나왔고 어제 나온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가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인 마이너스 0.1%를 웃도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전월보다 0.3% 줄어든 점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CPI 지수가 0.1%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단순 계산을 하면 물가 상승보다는 소비가 많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21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2만 7천 건을 또다시 밑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지표상의 흐름을 보면 8월 CPI는 비록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다른 지표들이 생각보다 나은 지표의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고금리를 견뎌낼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의 흐름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자 외환당국이 공식 구두 개입을 하면서 7억 달러 규모 달러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에서 넉넉히 있을 수 없다라고 평소보다 강한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외환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은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방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반도체는 수요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밸류에이션만 보면 거의 바닥에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어닝이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있어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근 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생산과 원가 압박 부담을 도는가 싶었는데 러시아발 가스 대란이 새로운 복병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이 1년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 화학 철강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면서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생명을 걸고 약속한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법안 및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상원 의원에서는 대만을 동맹국으로 우대하고 대만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10월 16일 개막하는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중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흐름을 잊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시장은 단기 박스권에 진입을 하였기에 그날그날의 테마에 따라가면서 매매하기보다는 대외적인 흐름을 확인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장세 속에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해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민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크로 변수에 민감한 증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전일 그 미국 신규 실업수당은 21만 건으로 5주째 감소했는데 이러한 고용이 견고한 것은 인플레이션 자극했다는 이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체크해봐야 될 것은 이제 뉴욕과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인데 여기 세부 항목을 보면 공급망 문제를 예견할 운송 지수가 크게 하향 조정됐다.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가격 지수가 큰 폭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하향 안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시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FOMC가 끝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제거되면서 시장이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만 또 러시아에 대한 주요 지역을 철수하고 푸틴의 퇴임을 요구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조금씩 이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문제가 촉발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매크로 변수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국내 증시는 전일 MSCI 한국지수 ETF가 -2.09% 하락하고 MSCI 신흥국 ETF는 -1.06%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하락 압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개별주인 로봇이나 이제 조선기자재 섹터를 관심을 봐야 되는데 전일 SPG나 두산 등 로봇주들이 협동로봇 밸류체인을 확대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AI 데이가 9월 30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 로봇주랑 조선기자재는 선박 수주 호황으로 3분기 실적 기대를 이슈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로봇과 조선 기자재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종석 전문가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모트릭스입니다. 이 종목은 차량용 IVI 제품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테마로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최근 실적을 보면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 10%에서 20% 정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당기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지금 국내 콘크리트 펌프가 1위 업체인 전진건설 로봇을 인수하면서 이곳의 매출액이 지난해 1255억 원, 영업이익은 183억 원으로 실적에 대한 주요 효자 부문으로 부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수요일 매도선을 돌파하고 난 후에 어제는 좀 조정을 주었습니다. 어제 조정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의 음봉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시가 6%에서 상승해 종가 -2%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기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도선 부근인 13,900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이 종목의 생명선인 21선의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서 흐르고 있기에 선절가는 21선인 13,000원, 목표가는 1차 1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관심주로 로보티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 저희가 포인트를 좀 주면 될까요? 네, 제가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로봇에 대해서 정부의 로봇 규제 법안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로봇이다. 이런 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상장지수 펀드 ETF가 출시가 되는데 여기 일정 부분의 로봇 관련해서 종목 중에 이제 로보티즈나 SPG나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시가총액이 적당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9월 30일에는 이제 테슬라 AI 데이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보티즈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로보티즈는 전동 모터, 즉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드론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구동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로봇이 간절 개수가 많을수록 이런 액추에이터의 다양한 기능이 중요해집니다. 네, 이번에 테슬라의 AI 데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즉 로봇 안전체가 공개가 되는데 이 테슬라봇 간절에 40개의 전기기계식 액추에이터가 적용된다는 점, 로보티즈가 모멘텀을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으로는 23,000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고, 25,000원부터는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거나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